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어른들이 내린 극약 처방인 셈인데요. 보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금정구 의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2015년 12월 18일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 후 9개월이 지난 보육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달라진 보육 현장의 모습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금정구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는 열정과 믿음이 사라져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보일 수 있으니 아이들을 만지지 말 것, 잠잘 때 쓰다듬어 주지 말 것, 아이들 등을 토닥여 주지 않을 것 등의 웃지 못할 매뉴얼이 생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마음껏 놀고 스킨십을 마음껏 해야 되는데 CCTV의 그 판도라 같은 상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그런 거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열람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활동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CCTV에만 의존하는 아동학대 예방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믿음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기본권 침해부터 CCTV 열람상의 문제, 저장기간이 지난 영상 보관 문제까지 CCTV 설치 그 후의 현안은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날 열린 금정구의회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보육의 길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